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요즘 댓글에, 선생님 너무 날로날로 예뻐지면 안 돼요. 예뻐져요. 피부가 좋아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속은 다 80살 노인네가 됐어. 근데, 겉만 번지름한가 봐. 그래서 예쁘게 봐주신가 고맙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임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사예요. 용띠하고 뱀띠는 어느 방향에서 올해 귀인이 돌출해서 나의 희망이 돼줄까? 이런 귀인줄을 보는 시간이에요. 자, 21살에 경진생 서북 쪽. 남자는 서북 쪽에서 오고, 여자는 서쪽에서 오고, 33살 무진생은 남자는 동쪽, 여자는 동남쪽. 45세 병진생은 남자는 남쪽, 여자는 서쪽에서 오고요. 57살에 갑진생은 서북쪽, 여자는 서쪽, 69세 임진생은 동쪽, 여자는 동남쪽이에요. 81세 경진생은 귀인이 남쪽에서 들어오고, 남쪽에 사는 자식이 효도를 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여자는 서쪽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용띠의 올해 경자년의 귀인 열입을 하는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뱀띠를 볼까요? 뱀띠 20세는 서쪽에서 귀인이 열입해요. 그럼 그런 거는 직장 열입도 되고, 애인 열입도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줄의 열입도 돼요. 자, 남자는 서쪽이고요. 여자는 동북쪽. 32살 기사생은 동남쪽. 남자는 동남쪽, 여자는 서남쪽이에요. 그다음에 44세에 정사생은 여자 남자는 서쪽, 여자는 서남쪽이랍니다. 56세 을사생은 남자는 서쪽, 여자는 동북쪽이에요. 그다음에 68세 계사생은 남자는 동남쪽, 여자는 서남쪽입니다. 80세 신사생은 남자는 서쪽이고요. 여자는 서남쪽에서 이렇게 귀인이 열입한답니다. 여러분, 방향을 갔을 때 진저를 베풀거나 나를 도움으로 간 사람이 그쪽 방향에 있다면 그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소원을 이루는 거랍니다. 올해 귀인 연줄 여러분 다 닿으셔서, 이루시는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